뭐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일입니다만은 참 우리 앞날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예측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세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아니면 10년 전도 괜찮아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죠. 지정학적인 변화를 한번 예를 들까요? 15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소련이 해체되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소련이 해체됐어요. 동구권이 붕괴되리라고 누구 하나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나 동구권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자들이 드디어 패배하고 흑인이 다스리는 정부가 들어서리라고 누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중동의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리라고 아무도 10년 전에는 말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중동의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어요. 아세아가 참 세계 경제권에 진입을 해서 그래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 안 했죠. 그러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또 한 발 물러서 있지만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라고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들을 15년 전, 10년 전에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짧은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예요. 그뿐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나 아니면은 특수한 분야의 기술자들이나 약간 예측을 했던 일들이 지금은 상식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팩스. 10년 전에 우리가 알았어요. 휴대폰이라든지 무선 통신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CD롬이라든지 지구 위치 측정 장치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멀티미디어 쌍방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10년 전에는 사실 가상세계에서나 조금 그려보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시골에 가도 인터넷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을 만큼 삽시간에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의 기술 문명이 되었어요. 이만큼 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지금은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야. 세계가 변하고 하늘도 변해요. 얼마나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만화경 같은 변화의 속도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황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참 옛날 사람은 꿈도 못 꾸던 황홀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매우 그늘진 음지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는 사정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놓고 꿈을 꾸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요. 숨은 쉬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단연간 고생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를 다시 얻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자기가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 분석하는 의사의 눈으로 좀 분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글들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가 한 분 계셨대요. 어느 날 이 의사에게 눈짓이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의사 양반, 내 끼니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아, 꿈속에서 누가 내한테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아, 그래 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아,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대요. 언제 꿈이에요? 한 달 전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시기가 1945년 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0일 되면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에 철조망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작곡가는 지금 희망에 벅차 있어요. 막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지금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제 3월 마지막이 가까워오는데 전세는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 회전이 되지를 않았어요. 호전이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수용소 안에서 볼 땐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 꿈을 꾼 사람은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아 드디어 29일 날 사고가 났어요. 아 이 작곡가 양반이 그만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행설수술하더니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30일 날 자기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죽은 원인은 발진 티푸스. 이런 병도 있어요? 예, 발진 티푸스.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괜찮지만 이 작곡가가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자기가 꿈에서 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안 보이자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 이젠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면역체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오니 막지를 못하죠. 당하는 거예요. 뭐 작은 예입니다만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몸 자체 안에서 면역 기능도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제 건강해도 오늘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전부 훑어보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2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참 잘 사용하시는 18번 있죠. 그것이 뭡니까? 진실로 아멘 아멘.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두 번 더블로 아멘 하시면 벌써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따라 나온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에 벅찬 말씀입니까? 얼마나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냐고 말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영생을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고 내가 치유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파하고 치유해서 죽음과 죄 속에서 시름하는 신령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 네가 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 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할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일은 인간이 절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예수님 고유한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이 예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그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 별로 밖으로 나가신 일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봐야 기껏 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에다가 뭐 강원도 일부를 좀 보탠 것만 한지 그거보다 작을지 몰라요. 아주 좁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그 좁은 땅에서 오르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자 한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니게로 가리오리까 하고 고백하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이 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난 뭐요? 모든 족속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모든 족속이요. 인터내셔널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요 스케일이 온 천하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전 세계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보다는 큰 일이죠. 이 큰 일을 제자들이 해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받고 처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시간에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남자만 3천명이니까 부인들, 아이들까지 끼우면 15,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한번 설교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적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왜 너희들이 슬퍼하냐, 왜 근심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통곡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넘어갑시다. 16장 20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곡하지 않겠어요? 애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겠지만은 너희 근심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예를 들면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이다. 애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는 여자가 잠깐은 근심하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고통을 참냐.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은근히 불안해하면서 근심을 할 수 있지만은 어린애가 왕하고 우는 소리만 들리면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있는 근심이 싹 날아가는 거 뭐 부인들이 대부분이 다 체험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낙심하지만 그러나 잠깐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으니라. 이제 때가 온다. 너희들이 기뻐 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내일이 온다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다같이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긍정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은근히 남모르는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무슨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해도 될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사실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고 무엇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 대답은 14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14장 12절을 여러분 보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만 들으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현대 요사의 영어성경, 권위 있는 영어성경 번역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하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어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니라.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답답한 세상을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아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실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걱정하지 말고 더 큰 일을 바라보라.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거 다 내가 알아 처리해준다, 해결해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꿈을 가져라. 무슨 꿈을 가지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겠다는 꿈을 가져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신분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와, 대단하죠?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매장되어 버렸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전부 다 나를 위하여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나는 주를 위하여, 이게 명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바꾸면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가운데서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 뭐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 분 좀 듣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다니고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산다. 이렇게 완전히 명제가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라고 해서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막연히 뭐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희망이 생깁니까? 예? 아무것도 별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막연히 기대한다고 희망이 생겨요? 그런 일은 없어요. 희망은 막연하게 무엇을 바라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을 분명히 얻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란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가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걸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싶은데 목숨을 걸만한 걸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뭔가 자기 생을 한번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대답한 사람 가운데서요,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무엇인가 내가 찾기만 하면 내 생명을 걸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겉으로 봐서는 다 뭔가를 위해서 뛰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예? 니체가 말한 것처럼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한 무언가를 찾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걸 사람이니까 웬만한 근심 걱정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 무언가를 찾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았어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무언가 그 무엇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그 일, 그것이 우리 생의 목표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것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는 분명한 명제를 놓고 우리는 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왜 절망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교회 안에 가끔 보면요. 자기의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또 직업이 뭐 신통치 않아서 항상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실험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뭘 뭐 주의 일을 하나? 내 같은 것이 무슨 뭐 무슨 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나?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벅차니까 안 굶어 죽으면 좋겠다. 그저 남에게 빌어먹지만 안 해도 난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컴플렉스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곁에서 보면 꽤 믿음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도 속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오늘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라야만이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에? 적어도 아파트 60평 이상 사는 자라야 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건은 하나뿐이요.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컴플렉스를 없애세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참 뭐 남편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직장이 아니고 또 뭐 남처럼 그렇게 뭐 요란하게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갖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인생을 출발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 평생 사는 것이 빠듯하지 않아요. 뭐 집도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가끔씩 그 집 앞을 지나가면은 찬송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문 열고 나오는 남편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부인 얼굴이 참 평안하게 보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저 가정 참 행복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면 사랑의 교회 문패가 붙어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저렇구나. 벌써 그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부인이 혹은 형제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세계 도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30년 전에 포항종합제철회사에 입사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항무지와 같은 곳에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집사님 젊은 청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박태준 사장을 위시해서 모든 포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는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박 사장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회사 예수 믿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7년 만에 지금 그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박태준 씨 지금 신자 아닙니까?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20년 전에 한 기도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기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상달된 기도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 그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친구 기도 하나 멋지게 했네. 그게 바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기도 하나를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애 하나 제대로 사람 만들려고 부모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키우는데 이 아이 하나 바로 키워가지고 30년 후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누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급 받고 오면은 그 뭐 봉투 얍삭하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버는 거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봉투 가지고 와서 뭐부터 뗍니까? 11조 떼고 주일연금도 떼고 또 지난 한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 감사헌금도 떼고 아이고 또 이번 주에 비전헌금이라지 또 떼고 에? 또 떼고 아 그리고 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 내가 바다 건너 선교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하고 또 얼마 떼고 하 이웃에 있는 아빠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어렵다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하고는 또 얼마 떼주고 이러다 보니까 월급의 양 뭐 30% 이상이 날 뭐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상관 눈치 봐가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번 돈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거 얼마 이것만큼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컴플렉스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직업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이 희망찬 생입니까, 여러분? 네? 지난주간인가요? 제가 검찰, 대검찰청에 가서 그 연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경인 지역에 있는, 검찰청 간부들, 신우회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식사 시간에 뭐 총장과 그 다음에 검사장들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제를 했고 그랬는데요.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내가 쇼크 받았어요. 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 줄은 내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검찰청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읽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인데 저는 늘 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콕 뜨는 검찰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임기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싶은 것은
검찰 복음화입니다. 사실 검사들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청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좀 뛰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쇼크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약과야. 조금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또 선진국의 나라에 있는 케이스와 같이 기독교가 경영하는 교도소, 즉 교회가 경영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만드는 교도소를 운영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교도소 운영하면요, 거기 들어오는 재소자들이 다 복음 들을 것이고, 거기서 감화를 받고 나가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재범률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양질의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뭐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인천지검장으로 계시는 전용태 검사장이 대뜸 하는 이야기. 그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내가 소장으로 갈래요, 그래요. 어? 내가 소장으로 간대요. 아, 그 황금어장 아닙니까? 거기 가면 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가겠어요. 여러분, 지검장 자리가 높아요? 교도소 소장이 높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대단하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직업은 검사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일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되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김강석 장로님이 지금 대한항공에 그 세컨드맨으로 동경지사에 나가 있는데, 아, 목사님 하고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거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 나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아, 뭔데 그렇게 흥분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그 해마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축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이번에도 모입니다. 모이는 대충 그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모이면 한 100여 명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 100여 명이요, 안 믿는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비즈니스맨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표가 600명입니다. 600명이면 안 믿는 사람이 한 500명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요청을 받은 강사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뭐 또 뭐 연예인 계통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 끼었대요. 아, 목사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한 600명, 그것도 일본에서 내로라는 비즈니스맨들이 몰렸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강사로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 이거 대단하네. 내가 기도해야죠. 근데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면서 가서 무슨 강의를 할까 하고 고심하고 기도하는데 결심을 했어요. 왜? 무슨 결심했어? 가서 전도 폭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전도 폭발이 뭔지 몰라요. 전도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서는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 가서 전도를 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강의를 하겠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해 주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뭐 이러더라.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랬죠. 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 다들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어느 테레비 회사에 있는 분은 오셔가지고 날 보고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우리 테레비에 나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부는 대한항공의 무슨 두 번째 책임자지만은 마음은 주의 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주의 일인 거예요. 에?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 전부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는 내일을 우리는 내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근심이 있다고 해서 왜 주저앉습니까? 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요. 네, 안 가르쳐줘요. 창세기부터 오늘 가서 다 뒤져요. 나와요.
틀림없이 나와요. 예? 다시 한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잖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뭐하잖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꾸로 틀림을 당합니까? 왜 낙심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옵소서.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힘껏 펼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돈도 좀 주세요. 자녀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아무 말은 안 하시죠. 안 들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근심, 걱정, 또 불안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자주자주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사람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란한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